recuérdame.동기 형이 자고 있어가지고 막 큰 소리 못 냈어요. 그래서 얼떨결에 출근 ASMR 찍었는데 저는 출근을 하러 가볼게요. 제가 늦어서 택시를 불렀거든요. 택시 기사님이 와 있었거든요. 오픈은 언제나 힘듭니다. 도착했어요. 지각을 한 줄 알았는데 택시 기사님이 생각보다 엄청 택시를 밟으시더라고요. 전 이제 옷을 끌어놓을게요. 오늘은 CGV에 출근하는 날이에요. 보통 제가 나가기 전 한 10분? 아니 20분 전에 일어나서 씻는 거 한 10분 하고 머리 말리는 거 5분 하면은 딱 늦은 것 같아서 좀 서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한숨밖에 안 나오는 제 방이죠. 그럼 씻고 올게요. 네, 제가 일단 씻고 왔고 제 기초랑 파운데이션까지만 바른 상태인데 계속 펴바르겠습니다. 눈썹을 그려볼까요? 저 눈썹 그리는 거 안 갖고 왔나 봐요. 큰일 났다. 눈썹을 좀 넘어가고 눈화장부터 시작할게요. 눈썹 살짝 약간 어두워졌어요. 조금 티가 나죠? 좀 더 쨍한 입술이 됐습니다. 화장은 일단 마무리가 됐고 렌즈도 껴야 되고 마스카라도 해야 되는데 오늘도 이렇게 찍어주네. 속눈썹 올라갔어. 눈썹 그리는 거 갖고 왔어요. 진짜 살짝 채우는 거랑 안 채우는 거랑 느낌이 정말 다르거든요. 차이가 느껴지시나요? 저 이제 머리를 말리고 올게요. 제 머리가 완전 이게 제 출근 원래 메이크업인데 출근 전에 그냥 진짜 이렇게 20분이면 끝나는 메이크업을 해요.